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 진짜 이상한데요? 너무 허전한 거 있죠? 그치? 오늘 택배 온다고 했으니까 가고 넣으면 괜찮을 거야. 정말 오늘 오는 거 맞죠? 택배 왔습니다! 어! 밥이 왔나 봐! 나 갔다 올게! 와! 드디어 왔나 보네! 와! 정말 많다! 가구 색깔이 너무 예뻐요! 켈리가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 방을 꾸며볼까? 네, 좋아요! 자, 우리 켈리 침대를 어디다 놓을까? 저기 놓으면 되겠다! 어, 바비! 이거 켈리 옷장은 어디다 놓을까? 아, 옷장은! 여기 놔주세요. 그래 알았어. 여기 놔두면 되는 거지? 아, 켄 잠시만요. 거기 말고 여기에 놔주세요. 알았어. 여기지 그럼. 켄 그냥 처음 얘기한 자리에 놔주세요. 내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 떨어진 것 같아. 내 발.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아프다. 어머, 켄 괜찮아요?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바비. 나 괜찮아. 켄 정말 괜찮아요? 미안해요. 바비, 나 잠시만 앞에 나갔다 올게. 아프다. 내 발가락. 바비 앞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 발가락.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지. 우리 켈리랑 쌍둥이를 생각해서 힘내야지. 그래. 힘내서 가자. 바비, 나 곧 갈게. 자, 이 흔들자는 여기다 놔둘까? 오! 이거 정말 좋은데? 의자는 역시 쿠션이 필수겠지. 켄! 갑자기 왜 이래요? 바비, 가만히 있으라고. 마이 프린세스. 우리 공주님은 여기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쉬고 있어. 알았지? 켄, 나 괜찮아요. 자, 어서 앉아보라고. 와, 켄, 이 의자 진짜 편한데? 와. 자, 켈리 전용 소파는 어디다 놔두지? 여기다 놔두자. 켈리가 좋아하는 귀여운 곰인형을 놔둘까? 이제 우리 켈리에게도 화장대가 필요하겠지. 서랍에는 비다고 거울을 넣어줄까? 켈리가 좋아하는 핑크 색깔 이불을 깔아줄까? 베개도 핑크색으로. 그러면 옷장 정리를 해볼까? 옷 좀 갖다 줄래요? 잠시만. 자, 여기 있어요. 네, 고마워요. 이 옷을 입으면 우리 켈리 너무 귀여운데. 옷장 정리는 다 했고, 이번엔 켈리 가방도 정리해볼까? 우리 켈리는 발이 정말 작네. 이번엔 우리 켈리를 위한 특별 선물이 있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켈리를 위해서 니젤과 물감을 놔둬볼까? 바비, 아기 침대는 어디에 놔둘까? 거기 뒤에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바비, 아기 서랍장은 어디 놔둘까? 켄, 조심해요. 알았어.
이번에 산 가구 중에서 이 아기 침대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이번엔 엄마가 만든 아기 놀이방. 휴, 이제 다 했네. 정리하고 나니까 방이 정말 달라 보이는데요? 와, 방이 아주 가득 찬 느낌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캔, 고생했어요? 아니야, 바비. 우리 같이 했는걸? 캔, 당신은 정말 이 옷에 적힌 글처럼 슈퍼맨이에요. 아, 아니다. 슈퍼 대리네요. 어? 켈리가 왔나봐요. 엄마, 저 왔어요. 어? 어디 계시지? 자, 켈리, 눈 뜨면 안 돼요. 뭔데 그래요? 아직이야. 세대 눈 뜨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야, 엄마랑 아빠가 켈리와 아기 방을 새롭게 꾸며봤어요. 어때? 켈리 마음에 드니? 네,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야, 너무 예쁘다. 우와, 어떻게 먼저 봐야 되지? 우와, 어? 이거는 내가 갖고 싶어했던 최신 노트북인데? 어? 이야,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랑 물감이잖아. 와, 이제 그림 신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야호! 신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예술가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노란색 물감으로! 다 됐다! 엄마랑 나를 그렸지롱! 우리 쌍둥이들도 방을 구경해볼까? 자, 엄마가 내려줄게요.